화제의 뉴스를 모아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 터치 시간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꽃 아저씨의 방역 홍보 사연. 꽃 아저씨는 누구고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아, 수원역 앞에 이 온몸을 꽃으로 장식한 꽃 아저씨가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코로나 예방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야말로 꽃을 단 남자네요? 맞습니다. 사연 궁금해집니다. 전해주세요. 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경기 수원역의 일명 꽃 아저씨가 매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마스크 잡혀지고요. 코로나 좀 조심하세요. 승객들로 붐비는 수원역. 온몸에 알록달록 화려한 꽃을 장식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알려주는데요. 이 갈 길 바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나는 음악에 맞춰 막춤까지 춥니다. 일명 수원역 꽃아저씨로 알려진 60대 김동합 씨. 시민들에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홍보가 주 임무라고 하는데요. 꽃아저씨는 6년 전 아내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전국을 돌며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진 1년 전부터는 코로나 극복 홍보맨을 자처하고 있다는데요. 비용 부담에도 자비를 털어 마스크를 구입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루 평균 30에서 50장, 많게는 150장씩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꽃 아저씨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꽃보다 남자인 것 같습니다. 아, 개인의 아픔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며 극복하는 모습이 가슴을 무척 뭉클하게 합니다. 네, 이 선행이 또 알려졌고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저씨에게 마스크 1,000장을 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잘된 일이네요. 네.